금융당국이 오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견인 방안을 기업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관련 수혜주로 꼽혔던 저 PBR주들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이 기업가치 저평가라 진단하고 오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장 기업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스로 기업가치 재고 노력을 하면 투자자가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자본시장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책,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주주 친화적 경영 등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롤모델로 삼은 일본 사례와 달리 공시 의무화나 페널티 강화 등 강제적인 조치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책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발표 직후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현대차와 기아, 삼성물산 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자율적이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요. 이게 뭐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하는 거니까 세금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은 뭐 분명히 뭐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공고 후진이기 때문에 그 차익 매매를 실현할 가능성 조금 있다라고는. 당분간 관련 종목들의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반기 안에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